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활동 중인 지영은 장인은 토종 느티나무를 활용한 수제 도마로 명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념의 장인 정신으로 명품 도마를 만드는 지영응 장인의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는 안동에서 토종 느티나무 고사목으로 수제 도마를 만들고 있는 장인 지영흥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나 뭐 이웃의 도마들을 보니까 우연히 뭐 제대로 되어 있는 도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도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문헌도 찾아보고 많은 책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 느티나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 나무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이웃도 몇 개씩 줘보고 초창기에 집안도 줘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 나무를 구해가지고 한 30몇 년 전부터 지금 이 도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쓰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수백 년된 토종 느티나무 고사목입니다. 이 고사목은 평생 써도 패이지 않고 곰팡이가 안 나고 말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재료가 좋아야만이 도마에 세균도 없고 그다음에 도마에 곰팡이도 안 나죠. 시중에서 파는 거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입니다. 수입한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물러요. 무르기 때문에 곰팡이 나고 이러니까 화공약품으로 처리 다 해버려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이 토종 느티나무는 강도가 모서리 쳐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강한 거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 도마에다가 칠도 화공약품을 칠하지 않고 그 천연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칠해요. 다른 도마들은요, 쓰면서 이제 다시 말려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제 도마는 말리지 않아요. 그래도 강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그냥 써요. 그래도 살아 천년 죽고 천년이라도 안 쓴다 그런 나무입니다, 이게. 후계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드는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재료를 구해야 돼요. 재료를 구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보호수고 또 양도 없어요. 그래서 재료를 못 구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힘들 가는 데까지 그냥 제가 최선을 혼자서 네, 하고 있어요. 이 도마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는 정말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마가 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이런 도마를 알면은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이 나무로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뭐 모양이나 문양이나 색깔 이런 분야까지도 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